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공매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여론에 좌우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중후정치로 흐르게 된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전문가 분들한테 일절 다 맡기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여론을 좌우될 필요가 없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악플이 많이 달리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참고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커리어 목표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1997년 같은 금융위기를 두 번 다시 우리나라가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었고 그때 학부를 졸업하는 마당이었었는데 아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한 이유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 뱅커들이 없었기 때문에 크레딧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라든가 투자 의사결정 하는 거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뱅커들이 없어? 우리는 겪은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 때문에 나는 파이낸스 교수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뱅커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게 금융위기를 겪거나 아니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 그 여부는 이런 제대로 된 뱅커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매크로적인 면에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관련돼서 특히 국민들의 인식이 대단히 나쁘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저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이꼬르 공매도자, 이꼬르 악마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은 개미, 개인 투자자. 이건 선량하고 약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데 천사다. 라는 식의 양분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기사들 요즘은 좀 그래도 나아졌는데 댓글들 보면은 가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댓글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11월 6일 날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하셨었거든요. 그 사유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1, 2, 3번 보면 3번이 글로벨 IB를 전수조사하여라고 나왔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다급하게 뭔가 우리가 하면은 좀 오히려 안 좋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론이란 게 나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한 다섯 가지 정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을 사실은 신경 쓰지 마셔야 된다 하는 거를 정치가 분들 손 떼시라 하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기분위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된 건 내 덕분이고 잘못된 거는 조상 탓하는 그 습성. 이걸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자기분위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elf Attribution Bia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있냐면은 자살 방지 기제입니다. 근자감 강화시키게 된 것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혹은 사업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누구 덕분이냐? 내 덕분이지. 내가 잘나서.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쪽박이 나면은 왜 쪽박이 났어? 라고 막 추궁을 하면은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쪽박 났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자살 방지 기제예요. 안 그러면 한강 가십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댓글 여론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희생양을 찾아야 되거든요. 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 탓을 하세요? 남 탓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야만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한국인이고 개인이에요. 그러면 남은 누굴까요? 외국인? 혹은 기관. 그러고 보면 외국인 기관, 글로벨 IB들은요. 희생양으로 맞추기 위해서 완벽한 교집합에 있는 그 집단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희생양 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들의 근자감입니다. 이게 또 자기본위 편향성이 심해지면은 근자감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야 제맛입니다. 그죠? 이제 제 수업 시간을 한 학기 쫙 들으면 이게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말하자면 약간의 필요악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 시장 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미워하신다 그러면 필요악이라고 할게요. 근데 공매도가 허용되면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내재같이 근처에서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버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라갔다가 민스키 모멘트 한번 딱 오면서 이 산이 아닌 게 묘하면서 버블이 팍 꺼지고요. 그 다음에 크래시가 온 다음에는 또 저 바닥에 내재가치보다 훨씬 더 바닥에 처진 다음에 또다시 버블이 일어났다가 민스키
스키 모멘트 한번 오면서 이산이 아닌 게 뭐 쾅 크래시하고 또다시 올라가고 이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근자감. 나는 이런 파도 타기의 귀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파도 타기를 막지 말라. 나는 서핑의 귀재니까 마켓 타이밍의 천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학자들이나 뭔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분들,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아 이거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거는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미가 쪽박 사이클을 잘못할까봐. 여러분이 상투꼭지에서 잘못 올라탔다가 쪽박 내실까봐. 이때 한강 가실까봐 가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망치질 해주는 공매도자들의 역할을 두자 하는 겁니다.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뭐라고요? 근자감이 쩐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바노다. 이거 떨어진 건 알바 아니야. 왜?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거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팔 자신이 있거든. 자신감에 차서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야 저게 이 숏 커버를 하는 것도 그죠? 이것도 다 모든 그런 것들 갖다가 공평하게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심리적인 개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나방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처럼 치솟는 거 신나잖아요. 재밌잖아. 이런 데서 자극 추구하는 본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함부로 몰리고 싶거든. 그래야지 뭔가 즐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자꾸 이걸 추구합니다. 그 다음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면서 다이다이로 우리 계급장 띄고서 한번 싸워보면 내가 실력 발휘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한테는 왜 숏 커버를 하는 거를 90일내로 갚아라 하는 거 이거 억울하다. 기관들한테 무한정 냅두면서 왜 그러냐. 담보 비율도 개인한테 더 어려운 담보 비율을 맞추라 그러냐. 막 불평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고치는 걸 알겠어요. 평평하게 해주시는 노력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더 개인들한테 제약 장치를 둔 거는 이론적으로 무한 손실 볼까봐 보호 장치를 둔 거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를 두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옛날에 7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쳤다가 250만 원까지 갔어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숏 커버 90일 내로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 무한정 볼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미들은 자금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관들은요 사실 그렇게 숏 포지션 뒀다가 계속 당하게 돼 있다. 이 숏 커버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서 종치면서 달려 들어오겠죠. 그거 숏 포지션 빨리 커버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런 것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에서 막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할 바 없다 이거죠. 세 번째 상장 회사들 CEO의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CEO분들은요 콜옵션 주식을 줘가지고 인센티브 얼라인먼트를 추구합니다. 주주들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위해서죠. 지배구조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CEO들이 우리랑 한 배를 타게 해야 된다. 즉 주식을 줘가지고 주주와 같은 입장에 서게 만든다. 혹은 콜옵션을 줘가지고 우리랑 같은 입장에 서게 만든다 하는 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인센티브 얼라인먼트의 뜻이 되겠죠. 근데 거기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은 주가라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요. 그래야지 스탁 옵션이나 이런 게 인센티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CEO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딱딱 내리시는 것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돼 줘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죠. 이게 돼야 된대요. 그게 ESG의 핵심이고. 근데 그거는 시장이 효율적이다. 즉 공매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버블이 안 끼도록 해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로는 작전 세력들 같은 게 들어서가지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내려가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걸린 경우들도 있고 그런 모슬론들이 있기도 해요. 욕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자들이. 공매도자들이 절대 선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벌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CEO가 해피해지는 방법이 시장이 효율적이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하게 의사결 결정을 해가지고 해피해지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은 공매도가 금지돼가지고 버블이 무한 팽창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주가가 막 올라가 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땡큐죠. 그러면은 공매도를 금지시키면은 얘네들도 혼낼 수 있지만은 쟤네들까지 버블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네. 그러면 CEO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SG 필요가 없어요. 버블 덕분에 내가 해피해지는데 ESG 약화됩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CEO 분들 입장에서는 얘네도 혼낼 겸 버블을 또 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이상 공매도를 금지시켜가지고 이놈도 죽이고 나도 편하게 좀 살자. 내가 맨날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하게만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것도 좀 득 좀 보자.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공매도자들이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도 나오죠. 공매도자들을 놀리기 위해서 숏팬츠 입은 거, 이런 사진 갖다 놓고 밈 갖고서 놀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보면은 언론사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뭐냐. 광고주의 입김에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주한테 끊기면은 큰일 나요, 기자분들. 그래서 광고주가 누구냐? 상장회사고요. 그 상장회사는 CEO의 입김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담당하는 그 PR 디파트먼트, 언론 홍보 담당실이면은 당연히 CEO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도록 그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입장돼도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사니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거는 없어요. 없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냐? 댓글 부대를 운영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댓글을 공매도에 관한 기사 같은 나오기만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부정적인 온갖 쌍욕을 하도록 유도를 할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댓글 부대 운영하다가 걸린 케이스들이 있죠.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억 원, 수백억 조 단위의 이권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CEO, 연봉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집에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밥그릇 치우면 으르렁대고 막 울라고 드는 거 아시죠? 그런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의 보스이십니다. 그분의 수천억, 수백억의 이권이 달린 얘기예요. 연봉. 그러고 나면은 목숨 걸고 댓글 부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겠다는 합리적인 의심 들어가죠. 제가 보시면은 언론사의 기사를 딱 교수 이름 들어가면서 어떤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기사가 뜨잖아요. 공매도에 관한 기사면은 댓글이 순식간에 2, 300개가 확 달리면서 온갖 욕이 다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매도 하는 것은 외국인이다 하는 기사가 주는 오해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비중 봤을 때 공매도 하는 거 비중이 주로 외국인 기관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관은 22%밖에 안 된다. 75-23. 그러면은 뭐 보다 더 구체적인 숫자를 대보겠습니다. 가뜩이나 공매도자들 악마, 외국인들 악마 탓을 하고 싶은데 더욱더 악마다라고 인식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연합인포맥스의 11월 9일자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매도 하는 것은 외국인이다 하는 이 이제 기사, 그 11월 3일자의 공매도량 억원 단위로 쭉 나왔는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 그리고 총합이 나왔어요. 5,400억 원이 외국인한테서 공매도로 물량이 풀렸고 국내 기관은 2,100억 원 정도 된다. 합이 7,555억 원 정도 공매도량이 그날 나왔었다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나눠보면은 기관 중에서는 ETF 유동성 공급자가 199억 원, 시장 조성자가 1,25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나왔고 이렇게까지만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들고 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두 존재들 유동성 공급자나 시장 조성자 마켓메이커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좀 더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으로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뭐 다른 기사 보면 얘네들에서도 무슨 뭐 불법 공매도가 뭐 네이키드 숏셀링이 나왔다 블라블라 알겠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런 케이스를 차치하고서라도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역할. 얘네들 없어지면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역할 자체가. 그런 기계적인 역할 하는 것만 따로 합쳐보면 1,450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2,000억에서 빼보면 640억, 650억 원 정도가 자의적인 공매도. 얘네가 치고 싶어서 쳤던 공매도라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의적 공매도, 외국인 공매도가 자의적 공매도라고 치면은 이게 자의적 공매도들의 합은 5,400 플러스 650 합치면은 한 6,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의적 공매도의 비율을 보시면은 9-1 정도 나옵니다. 90%, 10%. 자, 그러고 나면은 이 그림에서 7-2, 뭐 15-22 그 정도가 아니라 90%-10%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국내 기관은 왜 공매도를 안 하나?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관인데. 첫 번째 가능성은 국내 기관은 천사라서. 두 번째는
공매도 많이 하면 금융 감독자들한테 각종 조사 등으로 시달리니까 피곤해져 하지 마라고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헤지펀드를 할 게 별로 아직 마땅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니까는 롱숏 전략 같은 거 관련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펑션이 아직 미비돼 있다. 그래서 자의적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는다 하는 가능성 최근 들어서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전에 거는 오히려 이번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 다음엔 외국인으로 들어가서도 보시면은 제 데이터 분석한 걸 기억해보면은 등록 아닌 비등록 외국인으로 런던이라든가 뉴욕 같은 데서 영국, 미국 공매도 주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외국인도 그러면은 첫 번째 서울은 천사의 도시라서 공매도를 안 친다. 반면에 서쪽은 악의 구렁텅이라서 그렇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서울에서 공매도 치면은 이거는 금융 감독자들한테 우리나라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종 조사들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서 피곤하니까 하지 마라고 자기 검열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가능성이 있죠. 그죠? 반면에 외국 본사에서 치면은 그 본사에서 하는 거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거 어쩔 수 없이 시행해 주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건 몇 가지 그렇게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섯 가지 쭉 생각해 봤을 때 그 여론이란 거 하는 거, 공매도에 관련된 여론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우리가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가. 그거에 의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여론을 선동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표수가 갈리고 그런 거에 신경 써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진국 시민답게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공매도자들에 대한 여론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방법이 있는가? 제 보기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댓글 부대 등등 광고비 지출 그 다음에는 개인들의 근자감과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 필요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는 알 필요가 없다. 다른 방식으로 알아보려면 알아보시든가. 근데 지금 댓글 그런 거 가지고서 파악하실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론에 따르자고 그러면 중후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냅두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신고전파 행동경제 이론 체계에 의해서 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해 줘야 된다. 불법 공매도 네이키드 숏셀링 말고 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지시키는 거. 그 이전에 불법 공매도자들은 엄청난 징역형이나 혹은 은행 하나가 망할 정도의 벌금형으로 일벌 100개를 해야 됩니다. 외국은행 브랜치 하나 정도는 일벌 100개로서 시범 케이스로 말아먹을 정도로 벌금을 때리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요 고의로 무차익 공매도를 하고 결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 20년 이하. 영국은 벌금의 상한이 없답니다. 무서워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때리는 거죠. 다만 일본은 공매도 처벌로 30만엔 이거는 과태료라기보단 거의 뭐 트랜잭션 코스트 아닌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불법 공매도 네이키드 숏셀링으로 적발된 법인 107곳 중 56곳만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이게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 보시면 헤럴드 경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사이테이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벌 100개 하셔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 일벌 100개가 어느 정도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FTX 사태가 벌어졌었죠.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며칠 전에 110년형을 얻어맞았습니다. 얘 엄빠가 스탠포드 법대 교수들이죠. 집권 민주당의 정치 세계고 거기에는 탑의 기득권 최상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년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벌 100개를 때리셔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서 선진국은 일벌 100개인데 후진국처럼 갑자기 모든 공매도를 다 금지시켜버리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정책 시행의 예측 가능성이 금간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지 않겠는가? 보시면은 이게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다.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게 MSCI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게 필수적이다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의 원화하고 일본 엔화하고 얼만큼 같이 가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안 갑니다. 동조현상 있다 뭐 80%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잘못 테스트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수익률 같은 거 움직임을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링기트라든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의 커런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도국 내지는 신흥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신흥시장의 리스키 애셋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바로 철수한다는 거예요. 반면 일본 엔화
은 선진국에 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만 되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의 flight to safety 하는데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지수 쪽으로 들어가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답게 그거의 핵심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에요. ESG도 잘하셔야 되고 뭐 지주회사 관련돼서 그것도 잘하셔야 되지만은 정책 시행의 예측 가능성이에요. Predictability 그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벌 100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게 State Street 철수한다 그러죠. 다 철수가 아닙니다. 물론 주식 대여 서비스 중단, 그리고 여론이 자꾸 이렇게 시장 조성제 공매도까지 막아라 이러니까는 그것까지 막을까 이런 생각까지 막 하신다 그러는데 큰일 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증권업계에서도 시장 조성자 이거 역할 아예 빼겠다 이러시면은 안 되죠. 굳이 시장 구조를 원시 시대로 되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inventing the wheel이라고 얘기하죠. 바퀴까지 다 다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그런 거를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우리가 다 셋업해 놨던 게 있는데 왜 심하게 그거를 겟백 하시려고 드는가? 이거 자기본위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 정치가들이 흔히들 써먹는 방법인데 그거 나치에서 해먹던 짓입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유태인들. 그 당시에 독일군으로 충성을 다했던 유태인들 많아요. 유태인 뱅커들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유태인 뱅커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미국에서까지도 애썼던 유태인 뱅커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유태인 탓하고 막 그러신 그런 게 낫지거든요. 그게 여론에 의해서 개인들의 그 자기본위 편향성을 자꾸 긁어주면서 희생양 찾다가 벌어진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공매도는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손 띄시라. 그거 하는 게 저의 지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을 수도 있어요. 정보가 느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 지론을 조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이었습니다.